위원장님. 네. 네.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간에서 희자되는 뇌물주도성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난 1월 금감원에서 국내 시중은행 11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은행 22건의 채용비리가 포착이 돼서 검찰에 통보한 사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중에서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에 윤정규 KB금융지주회장의 VIP 리스트, 이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기소된 직원들은 본인의 자녀와 친인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달 23일에 모두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윤정규 회장의 각별한 신경이라는 메모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을 보면 840명 중에 윤정규 회장의 종소녀 문모 씨는 813등을 해서 최하위를 하고 1차 실무 면접에서는 300명 중에 273등 최하위, 그 다음에 2차 임직원 면접은 120명 중에 4등으로 합격이 됩니다. 한마디로 면접의 달인입니다. 윤 회장의 종손녀 문모 씨는 금수저보다 비싸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지금도 국민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위를 비롯해서 검찰, 법원, 언론 모두 윤 회장에 대해서만은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금융위로서는 뭐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보고는 받고 계시죠? 이거 따로 저희는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보고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KB 금융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십니까? 네, 아까 저 의원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서 일단 밝혀내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금감원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검찰 수사로 넘어간 이후에는 저희는 전혀 더 이상 들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왜 금융위하고 관계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5월 9일에 윤 회장이 남부지검에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KB금융이 사회공헌 활동이라 그러면서 교육부에 750억을 기부 발표를 합니다. 바로 소환되고 나서 닷새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5월 16일에 KB금융그룹 전체에서 올해 1,000명 채용,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에 4,500명 채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뒤인 5월 30일에 혁신기업의 2022년까지 직접 투자 7,500억, 간접 투자 1조 6천억, 대출 27조 등 전부 다 29조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7일에 남부지검은
윤 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주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자마자 수백억, 수십조 원을 선뜻 지원하겠다는 것이 순수한 기부 행위로 우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은행들은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들 사회공헌, 그리고 또 금년 들어서는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또 채용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사회공헌 채용 확대 또 대출 지원 확대와 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국민은행이 해온 것은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하고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20여 년 동안은 KB금융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소환이 되고 나서부터 불현듯 닷새 만에 또 6일 만에 이런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일반 국민들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이 750억 원은 윤종규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고객과 주주들의 돈입니다. 회장의 개인 비리를 덮고자 사회 공헌을 핑계로 고객 돈을 정부에 상납했다면 횡령이고 배임 그리고 뇌물 맞지 않습니까? 뇌물이죠. 의원님, 저기 은행의 통상적인 사회 공헌, 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돈을 20년 동안 하지 않다가 그 검찰에 소환이 되고 나서 닷새 후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한 겁니까? 위원장님? 네, 제가 뭐 국민은행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네. 우리 지금 위원장님, 우리 여기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언제부터 뇌물 주도 성장으로 둔갑한 것입니까? 위원님, 저기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과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최순실 사태 당시에 재벌의 미르재단 기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뇌물, 횡령으로 처벌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네, 그때 있었던 일과 또 이것과도 어떤 유사점이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르재단에 재벌로부터 뇌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면 이 KB에서 750억 선뜻 내놓은 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여섯까지 20년 동안 하지 않던 거 말씀하세요. 의원님, 지난번에 사건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 처벌까지로 이어졌던 것이고 이것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번 네, 정부, 보세요. 정부, 어떤 뭐 바로 정부와는 이런 전혀 이렇게 750억, 뭐 29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우리 위원장님만 위원장님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시는 거예요. 자, 의원님, 저는 저 의원님만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여섯 가지요. 예. 이게 제가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제가 혼자 지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아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은재 의원 혼자만 알고 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저는 의원님께서 사과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제가 표현을 심히 잘못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 위원장님께서 계속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정책실장과 금융학회 등을 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죠? 위원장님? 저는 뭐 금융학회라는 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아는 바가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아는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바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윤정규 회장과 그 다음에 이 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윤정규 회장과 장하성 실장 이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KB 금융의 이 앞장으로 좀 보여주세요. 사외이사 대부분이 장하성 실장과 동문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계되어 있는 특수관계로 확인이 됐는데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KB 사외이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그 소문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건 저는 너무 근거가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아, 이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나중에 위증이 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보시고 말씀하세요. 의원님, 저기 도표가 너무 상세하고 그래서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그 정도 말씀하시려면 좀 더 뚜렷한 어떤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 윤 회장은 청와대 실세인 장하성 실장의 후원 속에 정치권과 검찰, 행정부까지 손을 뻗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의원님, 저기 장하성 실장이 윤 회장한테 어떤 작용을 했고 어떻게 후원을 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특히 윤 회장은 장 실장의 비호 아래 KB금융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윤 회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신 교육까지 실시한 것이란 소문이 KB 주변에서 파다한데 이런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네, 장한성 실장이 어떻게 윤 회장을 비호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도표에 다 돼 있어요. 저걸로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저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 관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동창 관계는 어떤 동창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뭐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그 워낙 제가 여쭤보는 거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 워낙 중대한 말씀을 네. 워낙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저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KB 금융으로부터 많은 거 제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보 받은 걸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 다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아,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기 도표를 보시면 거기에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권을 발동해서 KB의 비정상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윤 회장의 부당 부정한 개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속히 다시 고발 조치해야겠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한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의원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장하성 실장과 제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네. 채용 비리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채용 비리가 그러면 이렇게 다 점수 조작이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채용 한번 비리...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에 813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에서 300명 중에 273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임직원에서 120명 중에 4등으로 얼뚝집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의 달인 아니냐. 맨 처음에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지금 위원장님 그 이상한 말씀 자꾸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좀 철저하게 의원님 저기 아, 의원님 이건 저기 저로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예, 채용 비리 문제는 말씀드렸고 또 이미 예, 다 알려진 것처럼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당국이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 윤종규 회장을 비호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 들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과 제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제가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지 그 근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할 일을 하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저기 지금 저 금융위원장이 국회 와서 하는 답변 태도가 오만방자합니다. 이현재 의원님의 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면 되는데 거꾸로 따져서 묻고 그리고 저 사실, 도표가 잘 안 보이면 아니, 의원님 사실 아닌 걸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 의원님. 아니, 들어보세요 일단. 의사 진행 발언 들으세요. 어디 의사 진행하는데 끼어들어? 의사 진행 발언 들으셔야죠. 국회 와서 그게 답변 태도에 저 그래서 위원장님 저 엄중 조치하시고 저 이렇게 저 하는 건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표가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니까 도표를 상세하게 주시면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보겠다고 해야지 답변이 오만방자잖아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답변 태도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저 금융위원장 엄정 조치해 주세요. 자 위원장님 이제 쭉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또 자료가 뭐 잘 안 보였다든지 그러면 또 잘 보이도록 요청을 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서류 답변으로 하시든지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시죠. 예, 예. 예, 의원님 제가 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그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장하성 실장과 저하고와의 관계 그리고 또 윤종규 회장의 그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연결 지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아는 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